장군바위를 갈 건데 장군바위는 누구를 만나던 곳이다? 정답. 선인. 장군. 땡. 장군. 잘 들으셨어요. 선인이라 선인이라고 그러셨지. 땡. 성인. 성인. 자, 성인이라고 그러셨나? 땡. 자, 장군바위는 누구를 만나던 곳이다? 보통 오르산이라 장군바위가 다 있어. 장군바위는 정답. 성인.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아까 선인에서 땡이고 성인에서 땡이라고. 성인. 사랑하는 사람을 네. 한번 안아봅시다. 너 상품이 지금 나가는 중인데. 야, 이거 봐요. 상품이 무섭긴 무서워. 땡. 거부한다. 어머. 다 내가 저기 할게요. 자, 어느 산이나 장군바위라고 택한 것은 산신령을 만나던 곳이다. 뭐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위를 가지고서 장군바위라고 칭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장군바위는 산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산신을 만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단이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제단을 보면 거기다 발을 올려 놓다거나 특히 여자분들 엉덩이 깔고 앉는다거나 그러면 산신령이 흥분해. 근데 그게 남자 산신령 산이면 괜찮은데 여자 산신령 산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음해산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거나 아니 가방이야 봐주시겠지. 여러분 저기 엉덩이를 깔고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산신령을 만나던 바위에서 뭐를 해야 되겠죠? 산신령한테 내가 나한테 옛날에 바위에는 다 바위 자 종이는 종이는 300년 갑니다. 길게 가면 500년 가요. 세풍을 해줘야 됩니다. 세풍이라는 건 바람을 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왕조실록 창문을 열고 채를 관리를 파견해서 매년 봄 가을 2회씩 책을 널어놨어. 햇빛에 그것도 한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남겨줘요. 존목 좀 자 철은 몇 번 몇 장 가죠? 철은 종이보다도 더 짧아요. 철은 지금 철불 없잖아요. 고려시대 철불이 그렇게 유행했던데 지금 고려시대 뭐만 남아 저 삼국시대 때 뭐만 남아있죠? 석불만 남아있잖아. 돌은 천년 이상 영원불멸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바위에 영원불변과 무병장수를 빌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위신앙 즉 바위토템입니다. 산악신앙 중에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템이지매요. 거기서 바위신앙 바위토템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담가볼 거 없어요. 바위에 기운을 대는 겁니다. 항상 할 때는 두 팔을 대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자기장이 돌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철분이 들어가 있죠.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철분 들어가 있잖아요. 철분이 부족하면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날라온 전 이게 그러니까 바위빨 받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때 하는 얘기로 바위빨 했지만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름에 가면 두 손 대니까 쪽팔리니까 마음속으로 누가 하고 간곡하게 하나만 기시는 거야. 특히 장군바위, 무슨 바위, 명칭이 붙은 바위는 아셔.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런 바위 토템들에 믿는 신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교가 외래에서 들어옵니다.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일단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여기 믿는 사람들을 흡수해야 되잖아. 불교로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새겨놓는다? 부처를 새겨놓고 마애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애불이 새긴 바위는 옛날부터 다 바위 토템이었던 바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